불교시키려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연생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지도 없고 불명도 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야 바람일따를 함으로 하람일 요양병원 운영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사승 큰스님은 종당과 협력해 승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 정책 사업인 승려 요양병원 운영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전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을 예. 승려 복지회장 호산입니다. 맹의 경기도에 또 불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신 우리 많은 스님들이 여법하게 여생을 보내시는데 꼭 필요한 이분들 또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주 크게 복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스님 두 개 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2교구와 25교구 용주사와 우리 봉선사 있는데 우리 주지 큰 봉선사에 가서 제가 큰 가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두 분 주지 스님 뵙겨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5교구의 법주사 고향인 남양주에서 제가 직접 가서 그 일행을 맡고 한 1시간 이상 같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다산 선생님 제대된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고 희화화 되고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데 뜻을 모아서 통합하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정치권이 됐든 사회력 이와 같은 속에서 도전과 또 나름대로 정치인을 걸으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 우리 큰스님 말씀하신 건데요. 또 불교의 가르침대로는 자비와 상생 또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통합하는 그런 나라의 발전도 이루고 서로 상생하면서 공동체로 사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아미타 불교 이걸 자르지 않습니다. 칼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불! 법! 법! 승! 승! 뜻깊은 개원과 번영을 위해 축하하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